안녕하세요. 오늘은 멀리 그리스의 북부지방에 자리 잡고 있는 아토스로 여러분을 안내할까 합니다. 제가 이 장소를 처음으로 알게 된건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을 읽을 때였습니다. 그 책에 등장하는 온갖 흥미로운 인물들과 장소들에 비하면 아토스는 사실 큰 주목을 끌 만한 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책 속의 주인공은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페르시아의 대군을 맞아 장렬하게 싸우다 죽어간 300명의 스파르타 전사들이었습니다. 2007년 3월에 개봉된 영화 300을 보신 분들은 레오니다스 왕이 이끄는 스파르타의 전사들이 300만의 페르시아 대군에 맞서 얼마나 용감하게 싸우다 죽어갔는지를 생생히 지켜봤을 테지요. 저 역시 그 영화가 개봉되기 몇달 전부터 그 영화를 손꼽아 기다릴 정도로 그 이야기에 매료되었고, 마침 그 당시 그리스 아테네에서 근무하던 친구한테까지 연락해서 테르모필레 협곡에 가봤는지를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자신의 책 속에서 이 유명한 전투에 참가했던 300명의 이름을 모조리 다 알고 있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 전투를 기리는 기념비에 새겨진 명물까지도 여러 소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건 다음과 같았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요. 가서 스파르타인들에게 전해주시오. 우리가 그들의 명령을 이행하고 여기에 누워있다고. 고대의 도시국과 연합이었던 그리스는 세 차례나 거듭 이어졌던 페르시아의 대군에 맞서는 동안 매번 그리스의 대군함을 안고도 승리를 거두는 마지막 전쟁이 바로 데모스토클레스가 이끄는 그리스 연합 함대는 그 전쟁에서 믿기지 않는 승리를 얻음으로써 마침내 찬란한 고대 그리스 문명을 꽃피울 수 있었던 셈이지요. 그 유명한 전쟁은 여러 해 전에 개봉된 영화 제국의 역습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재현된 적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그 유명한 전쟁에서 테르모필레 협곡이나 살라미스 말고도 아토스라는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된건 헤로도토스의 책을 읽고 나서도 무려 10년이나 지나서였습니다. 그 기묘하게 생긴 반도를 찾아 여행을 갔던 어느 작가가 쓴 여행기를 우연히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책의 저자인 다치바나 다카시는 그 책의 첫 장부터 아토스를 소개하기에 바빴습니다. 아토스는 지리적으로는 그리스 북부의 아토스 반도에 있지만 그 땅은 놀랍게도 그리스인들에게조차 사실상 외국이나 마찬가지인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흔히 수도원 공화국이라고 불린다. 반도에는 20개의 수도원이 있는데 그 수도원 공동체가 반도 전체를 보유하고 관리한다. 그리스의 국가 권력이 미치지 않는 완전 자치구다. 1000여 년전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칙령을 내려 이 반도를 수도원에 준 이래 이곳은 그리스 정교의 성지로서 역대 세속 권력에게 그 특별한 지위를 인정받으며 오늘에 이르렀다. 정교를 받던 각국에서 수도사들이 찾아와 저마다 거대한 수도원을 지었다. 그리스계 외에 러시아계, 불가리아계, 세르비아계 등 여러 수도원이 있다. 모두 거대해서 흡사 서양 중세의 성처럼 보인다. 일찍이 수도원마다 수백에서 수천의 수도사가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어디나 수십 명이 고작이다. 천년 남짓 동안 세속 권력이 미치지 않은 덕분에 이 지역은 비잔틴 시대의 종교 문화가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 살아있는 박물관이 되었다. 세계 어디에도 비잔틴 양식의 이콘이나 벽화가 여기처럼 풍부하게 남아있는 곳이 없다. 식당이나 집회실 등 수도원 내부의 다양한 공간도 벽화로 뒤덮여 있고, 그 중에는 미술사의 걸작으로 꼽히는 것도 적지 않다. 까마득한 과거의 전쟁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그 아토스가 현대에 와서까지 이토록 흥미로운 장소로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곳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아토스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아토스는 입국 절차가 까다롭기로도 유명한 곳이죠. 여성은 입국이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동물도 암컷은 출입이 금지됩니다. 딱한 가지 예외는 암코양이라고 하지요. 고양이를 좋아하는 수도사들이 많아서 그만 금기가 느슨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토스 반도에는 그리스에서도 손꼽히는 고산인 아토스 산이 있는데 표고는 무려 2033m나 됩니다. 이 험준한 산의 가파른 벼락마다 틀을 잡은 거대한 수도원이 20개나 있는데 전성기에는 무려 4만여 명의 수도사들이 있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지금은 고작 1천여 명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사실 아토스는 역사의 아버지로 불리는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라는 책 속에만 등장하는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고대의 저명한 시인들 가운데 호메로스나 오비디우스와 같은 인물들도 자신의 작품 속에 아토스를 들어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저 아토스를 험상궂은 산의 대명사 정도로만 여기고 자신의 문장을 더욱 아름답게 꾸밀 목적으로 시적인 표현 속에 스쳐 지나가듯 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역사가였던 헤로도토스는 아토스에 대해서라면 온갖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너무나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아는 한에서는 아토스에 대해 헤로도토스보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만한 인물은 일찍이 없으리라는 판단을 내렸고 그 역사가의 이야기를 다시금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지금으로부터 대략 2500년 전쯤에 아토스를 두고 벌어졌던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살펴보자면 무엇보다도 먼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저 유명한 페르시아 전쟁을 다시금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 속에는 심지어 전에 아토스 앞바다에서 그랬듯이 라는 표현이 마치 무슨 관용구처럼 너무나 자주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 아토스에 대한 이해 없이는 페르시아 전쟁의 흐름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지요. 그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음의 그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냥 얼핏 봐서는 도대체 아토스가 세 차례에 걸친 페르시아 전쟁에서 무슨 역할을 맡았는지 쉽사리 파악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그림에 대해 약간의 설명을 덧붙이기만 하더라도 누구나 금세 아토스의 얽힌 비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페르시아 군대의 침입 경로부터 먼저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할까요? BC 492년에 있었던 제1차 전쟁에서는 결정적으로 아토스 곳에서 화살표가 되돌려집니다. 어디로? 다시 아시아 땅으로. 바로 그렇습니다. 기세등등하게 헬라스 땅을 삼키기 위해 나섰던 용맹무상하던 페르시아의 대군이 바로 아토스 앞에서 힘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깨박살이 나고 맙니다. 어쩌면 1차 페르시아 전쟁은 아토스에게 대패했다고 봐도 좋을 정도이지요. 바로 거기서 풍비박산이 난 페르시아 군대는 풀이 죽을 대로 죽어 그리스 땅은 구경조차 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떠나왔던 고향인 페르시아로 서둘러 되돌아가고 맙니다. 제2차 전쟁에서는 어땠을까요? 두 번째 헬라스 원정에서 페르시아 군대는 아예 아토스 근처로는 얼씬도 하지 못합니다. 아토스에 대한 엄청난 트라우마 때문에 그들은 로도스섬, 낙소스섬, 델로스섬, 안드로스섬 등을 거치는 온갖 난관이 도사된 우회로를 통해 간신히 아테네로 접근합니다. 그들에게 아토스는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한 곳이기 때문이었지요. 페르시아 군대는 결국 마라톤 전투에서 뜻밖의 마주친 헬라스의 용맹무상함 앞에 추풍낙엽처럼 쓰러진 끝에 대패하면서 또다시 아시아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치러진 제3차 전쟁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그림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대전쟁을 준비하는 와중에 다레이오스 대왕은 이미 죽고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일찍이 상상조차도 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대군들을 끌고 헬라스를 집어삼키기 위해 나섰을 때 그들은 아토스를 과연 어떻게 지나갔을까요?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은 육군과 해군을 병행해서 이동시키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씁니다. 그런데 해군의 이동 경로 가운데 결정적으로 흥미로운 점은 바로 삼지창처럼 바다를 향해 내뻗은 칼키리케 반도의 지협 가운데 아토스 산이 높이 솟아있는 고을 빙 둘러 돌아가지 않고 지협을 운하를 뚫고 통과합니다. 결국 저 지협을 만나서 헤로도토스의 말에 따르면 배를 땅 위로 끌어올려 건널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운하까지 뚫어서 건넌 페르시아의 함대들은 결국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하면서 거기서 대부분 수장되는 기구한 운명을 맞고 말지요. 자, 어떻습니까? 아토스가 세 차례에 걸친 페르시아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던지가 이로써 어느 정도는 해명된 셈이지요. 만약에 헤로도토스라는 인물이 없었더라면 이토록 흥미진진한 얘기를 우리는 과연 누구로부터 전해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토스에 얽힌 페르시아 군대의 이동 경로만 살펴봐도 몹시 흥미로운데 여기에 더해서 그 전쟁에 직접 뛰어들었던 주역들 가운데 몇 사람의 얘기를 살짝 덧붙일 수 있다면 이야기는 또 얼마나 흥미로울까요? 그래서 이왕 내친 김에 헤로도토스가 전하는 이야기의 몇몇 대목들을 여기서 직접 인용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인물은 영화 300과 제국의 부활에서 잇따라 등장했던 크세르 크세스 대왕만은 아닙니다. 바로 그의 고종사촌이자 두 차례의 페르시아 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떠맡았던 총사령관 마르도니오스라는 인물입니다. 우선 1차 원작 때부터 살펴보죠. 그러니까 다음에 묘사된 시대적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인 BC 492년입니다. 이듬해 봄 다레이오스는 다른 장군들은 모두 해임하고 고브리아스의 아들 마르도니오스가 육군과 해군의 대군을 이끌고 해안지방으로 내려가게 했는데 마르도니오스는 얼마 전에 다레이오스 왕의 딸 아르토 조스트라와 결혼한 젊은이였다. 마르도니오스는 군대를 이끌고 킬리키아에 도착하자 다른 장수들이 헬레스폰토스로 육군을 이끌고 가게 하고 자신은 함선에 올라 함대와 함께 나아갔다. 함대는 타소스에서 대륙으로 걷는 다음 해안에 파사부터 항해하며 아칸토스까지 나갔고 아칸토스에서는 아토스 고을 우회하려 했다. 그러나 그들이 우회하는 동안 도저히 손쓸 수 없는 맹렬한 북풍이 덮쳐 그들을 거칠게 다루며 수많은 함선들을 아토스에 내동댕이 쳤다. 300척의 함선이 파괴되고 2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다고 한다. 드러는 아토스 주위의 바다에 특실되는 해수들에게 잡아먹혔고 드러는 바다에 내던져졌으며 드러는 헤엄칠 줄 몰라 익사했으며 드러는 동사했다. 함대는 그런 병고를 당했던 것이다. 2차 페르시아 전쟁에서 마르도니오스는 아쉽게도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1차 헬라스 원정에서 실패한 책임을 물어 페르시아 왕이 그를 장군직에서 해임했기 때문이었죠. 새로이 임명된 장군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헬라스 원정에 나섰는지는 이미 앞에서 설명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헤로도토스가 전하는 이야기를 직접 듣고 넘어가지요. 그들은 말들을 군마 수송선들에 싣고 육군은 함선들에 태운 뒤 600척의 3단 노선을 이끌고 이오니아로 항해해 갔다. 거기서부터 그들은 곧장 헬레스폰토스와 트라키를 향해 이오니아 지방의 해안을 따라 항해하지 않고 사모스에서 출발해 이카리오스 해로 가서 섬에서 섬으로 항해했다. 그들이 이 길을 택한 것은 지난해 아토스를 우회하다가 큰 손실을 입은 탓에 아마도 아토스를 우회하기가 심히 두려웠기 때문이리라. 2차 원정에서도 페르시아 군대는 저 유명한 마라톤 전투에서의 참패를 끝으로 결국 아시아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차례의 원정 실패를 맛본 페르시아의 다레이오스는 아테나의 원정을 위해 절치부심하던 중에 그는 시종 가운데 한 명에게 식사 시종을 뜰 때마다 전하 아테나의 인들을 기억하소서 라고 세 번씩 외치도록 명령했다고 합니다. 재위 36년 만에 결국 세상을 떠나고 뒤이어 왕위를 물려받은 크세르 크세스가 선친의 위협을 떠맡아 결국 3차 원정에 나서게 됩니다. 크세르 크세스는 처음엔 헬라스 원정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를 전쟁에 나서도록 결정적으로 부추긴 인물이 바로 마르도니오스였다지요. 전하, 페르시아인들에게 수많은 악행을 저지른 아테나인들을 응징하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못하옵니다. 지금 당장은 전하께서 시작하신 일을 계속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옵니다. 하오나 아이깁토스의 콧대를 꺾어 놓으신 다음에는 아테나이로 진격하소서. 전하께서 후세의 길이 남을 명성을 얻으시고 앞으로는 어느 누구도 전하의 나라로 침공할 엄두를 못 내도록 말이옵니다. 이것이 반드시 복수해야 한다는 그의 논리였다. 그러나 그는 에우로페에는 온갖 과수들이 자라고 땅이 비옥한 더없이 아름다운 곳으로 인간들 중에서는 오직 페르시아 왕만이 소유할 자격이 있다는 말도 덧붙이곤 했다. 마르도니오스가 이렇게 말한 것은 자신이 새로운 모험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헬라스의 태수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그렇게 하도록 크세르 크세스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크세르 크세스는 만 4년 동안이나 모병을 계속할 정도로 3차 원정을 위해 치밀한 준비를 갖췄다고 합니다. 헤로도토스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페르시아 군대는 우리가 아는 한 가장 규모가 큰 군대였으며 역사상 그 어떤 군대와도 비교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점에서는 전설에 나오는 아트레우스의 아들들의 일리온 원정군도 뮤시아인들과 테오크로스 자손들이 모집하여 트로이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보스포러스의 해협을 건너 에우로페로 쳐들어가서 트라키아의 모든 부족들을 정복하고는 이오니오스 해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페니오스 강까지 내려갔던 군대도 마찬가지다. 이들 군대를 다 합치고 거기에 다른 군대들을 더해도
이번 군대 하나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크세르크세스가 아시아에서 헬라스로 이끌고 가지 않은 부족이 있었던가? 큰 강들을 제외하고 그들이 마셔버려 고갈되지 않은 물이 있었던가?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바로 아토스에 대한 상세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이죠. 다시 헤로도토스의 말을 들어보죠. 크세르크세스는 지난번 원정군이 배를 타고 아토스를 우회하다가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기에 지난 3년 동안 특히 아토스에 미리 손을 써두었다. 말하자면 케르소네소스의 엘라이우스를 기지로 삼고 그 앞바다에 3단 노선들을 정박시켜 놓은 다음 여러 부족들로 구성된 부대원들로 하여금 채찍질을 당하며 교대로 운하를 파게 했던 것이다. 아토스 주민들도 함께 파야 했다. 아토스는 바다로 돌출한 크고 이름난 산으로 사람이 살고 있다. 아토스는 육지와 이어지는 곳에서는 반도처럼 생겼고 12 스타디온 너비의 지협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아칸토스 해와 토로나 앞바다 사이에 있는 이 지협은 평야와 야트막한 언덕들로 이루어져 있다. 아토스 산이 끝나는 이 지협에 헬라스의 도시 사네가 자리 잡고 있다. 사네 남쪽 아토스 산 품 안에는 디온, 올로픽소스, 아크로토온, 피소스, 클레오나이가 있는데 페르시아 왕은 이 도시들을 육지 도시에서 섬 도시로 만들기로 작정했던 것이다. 헤로도토스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크세르크세스가 그토록 힘들게 운하를 파도록 명령한 건 자신의 힘을 보여주고 후세에 기념비로 남기고 싶어 순전히 과시욕에서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함선들을 땅 위로 끌게 하면 힘들지 않고 지협을 건널 수 있었는데도 그는 3단 노선 두 척이 나란히 노를 저으며 통과할 수 있는 너비의 운하를 파게 했다고 하니 말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훗날 언제쯤 그리스를 여행할 일이 있으면 2500년 전 그 당시 페르시아 군함들이 노를 저으며 지나가도록 지협을 뚫은 운하가 아직도 그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글을 쓰고 난 뒤에 혹시나 하고 인터넷에서 아토스 운하를 검색해보니 아뿔싸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 운하를 구경조차 할 수 없다고 하네요. 네이버에 따르면 이 운하는 결국 오늘날까지 남아있지 못하고 다시 땅속에 파묻혔는데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지진파 등을 이용해서 이 고대의 운하를 조사해보니 운하 단면의 위쪽은 300m, 바닥은 150m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 빨간 점 두 개를 이은 것이 바로 크세르크세스의 운하라고 합니다. 헤로도토스가 전하는 아토스에 관한 이야기는 대략 이쯤에서 접어야 오를 듯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아토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들이 몇 권 더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그대로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책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펼칠 차례입니다. 혹시라도 거기에 아토스 운하에 얽힌 무슨 재미난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니 말이죠. 그러나 아쉽게도 그 책엔 캐캐먹은 오래된 이야기는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천년에 가까운 역사를 간직한 수도원의 독특한 외양뿐만 아니라 수도원 내부의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 온갖 프레스코화들이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토스에 얽힌 신화가 아주 짧게나마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신화에 따르면 트라키아의 거인 아토스가 트라키아의 거인 포세이돈에게 던지려던 돌이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 생긴 산이라 아토스 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로마인들의 속주가 되기 전까지 고전주의 시대에 호메로스, 헤로도토스, 스트라본은 그들의 작품 속에서 아토스 산을 수차례 언급하였다. 제가 성산 아토스를 방문했던 인물을 한두 사람이라도 더 언급할 필요를 느낀다면 그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인들인 니코스 카잔차키스와 조로바입니다. 카잔차키스야말로 에게해로 둘러싸인 바다에 길게 드러누운 섬 크레테가 고향인 토박이 그리스인이었죠. 온갖 전설과 신화가 가득한 그리스에서도 유난히 특별한 신화가 담긴 섬인 크레타에서 태어나 아테네에서 대학을 다닌 그는 젊어서 한때 여차하면 내려오지 않기로 결심하고 아토스 산을 올랐다고 합니다. 먼 훗날 그가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멋진 소설을 썼다는 사실만 떠올려보더라도 아토스는 카잔차키스에게 정말 특별한 산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작가 이력은 워낙 파란만장한 면면들로 점철되어 있어서 어느 한 해만을 따로 떼어놓고 보더라도
결코 밋밋한 구석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이지만, 그래도 작가가 아토스산을 여행했던 젊은 한때는 그에게 유난히 더 특별했던 듯합니다. 바로 그 무렵의 작가 연보를 잠깐만 살펴보고 넘어가죠. 1914년 31세 시인 안겔로스 시켈리아노스와 함께 아토스산을 여행함. 여러 수도원을 돌며 40일간 머무름. 이때 단테, 복음서, 불경을 읽음. 시켈리아노스와 함께 새로운 종교를 창시할 것을 몽상함. 1915년 32세 시켈리아노스와 함께 다시 그리스를 여행함. 나의 위대한 스승 3명은 호메로스, 단테, 베르그송이라고 일기에 적음. 수도원에 응가하며 책을 한권 썼으나 현재 전해지지 않음. 아마도 아토스 산에 대한 책인 듯함. 오디세우스, 그리스도, 니키포로스 포카스의 조고를 씀. 10월 아토스 산의 벌목 계약을 위해 테살로니키로 여행함. 1917년 34세 전쟁으로 식탄 연료가 부족해지자 오르고스 조르바라는 일꾼을 고용하여 펠로폰네소스에서 갈탄을 캐려고 시도함. 이 경험은 1915년의 벌목 계획과 결합하여 뒷날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로 발전됨. 이쯤 되면 아토스 산이 갑자기 카잔차케스에게 너무나 중요한 산처럼 느껴지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사실이 그렇습니다. 작가는 실제로 그리스인 조르바에서도 아토스 산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그곳의 수도원 풍경까지도 아주 세세하게 그려내고 있으니까 말이죠. 수도성은 한동안 생각해 보는 것 같았다. 이윽고 그의 두 눈이 광채를 발했다. 무엇 주시겠소? 그가 물었다. 뭘 원하나? 절인 대구 1kg하고 브랜디 한 병. 조르바가 허리를 구부리고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자네 속에 악마가 들어앉은 건 아닐까, 자하리야? 어떻게 아시죠? 찔끔하면서 그가 반문했다. 나 역시 아토스 산에서 왔네. 그래서 곧 물정은 좀 아는 편이지. 조르바가 대답. 수도승은 머리를 떨구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태어날 무렵의 크레타는 하필이면 터키의 지배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2500년 전에 세 차례나 그리스 원정에 나섰다가 세번 모두 패퇴했던 페르시아의 후예들이 그때까지도 그리스 지배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조국에 대한 애국심이 남달랐던 카잔차키스가 성산 아토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였던 것도 다 뿌리 깊은 연원이 숨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아토스에 대한 소개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